오늘 어디에 가신지 아십니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저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냥 숙소로 가실게. 다 같이 알게. 저희 이사한 첫 숙소 대공개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와우. 어? 랜선 집들이 맞나요? 주시죠? 혹시 한 끼 주시면 안 사요? 안녕하세요. 아 사실 저희가 저녁을 먹어가지고 라고 할 뻔. 이제 오세요. 들어와. 왔어 왔어. 잠깐 잠깐. 오셨으니까 손소독 한번 할게요. 잘한다 잘한다. 페브리즈야. 99% 향균. 자 우리 팀내꺼 우리 집에 환영해 다 같이. It's alright. 우리 집이다. 좋아 좋아. 자 오늘 MC 국씨 장씨. 네 마이크 켜지. 아 카메라 켜지. 장국이네요. 장국. 자 장국. 장국 먹고 싶어. 오늘은 네 팀덤의 숙소를 참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방 저희 카메라 바로 뒤편에 있는 자한이와 아소의 방. 제 방이죠. 한번 앉아 같이 가볼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 그만해, 여기. 저랑 아소 형이랑 쓰는 방인데 어우. 어 잠시만요. 어우 나름 청소한 거긴 한데 솔직하면 돼. 1층이 자한이의 침대고 2층이 제 침대입니다. 저는 사실 잠버릇이 심하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쵸? 네 그쵸. 저희 방의 좀 단점이 뭐냐면은 다른 방들을 보시면 에어컨이 있는데 저희 방만 유일하게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희, 그래서 저희는 거실 에어컨에 되게 의존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네. 이건 제가 아이디어 냈어요. 안에 이거 아, 이거 맞아요. 제 옷걸이입니다. 네, 옷걸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다 걸어야지 하다가 여기다 걸으면 우리 커튼 안 쓰잖아.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딱 걸게 됐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썼던 가방입니다. 배낭인가요? 책 가방이에요. 저희 중학교 때 이거 메고 등교하고 막 그랬어요. 학교 갈게요. 등산 가시나요? 안녕히 계세요. 저기 또 마스크가 있어요. 저 여기 코로나 시국인데 저 PD님 마스크 하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거 다 챙기시고 또 뭐 드리지? 뭐 마스크. 자꾸 드릴래? 어? 아니야? 왜 자꾸 드릴래? 어떻게 아메리카노라도 드릴까요 이거? 아! 여기 지금 이거 못백에 이거 한 건데 이거 말도 안 될 소리야. 이거 내 거예요. 아무튼 저는 저희 방 소개는 여기서 끝나는 걸로 네, 하고 저희 방이 다음 방을 한번 볼까요? 자 저희 방을 소개하도록 저희 방에 동물이 자라요. 잠자는 사자죠? 네 코털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굿 아이디어요. 오늘 제일 좋다. 여기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컨셉이네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되게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 일어나자마자 잠이 있어갖고 이 형 인간극장이 지금 저랑 단영이 항상 방에 오면 확인하는 게 하나 있죠. 형이랑 저랑 독서 타임이 항상 있잖아요. 역시. 그리고 저희 팬분들은 특이하십니다. 이름도 식기세척기. 제 이름이 양동식인데 양동식기세척기. 편지 내용은 비공개. 그리고 이거 제가 2층, 네. 2층을 살고 있고요. 아 맞다. 그리고 하나 좀 진짜 해명할 게 있습니다. 1층과 2층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아, 네.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그, 제가 1층을 아, 얻었죠. 이거 진짜 억울한 거 있어요. 왜, 왜요? 아 들어봐요. 일단 들어봐요. 네. 저기 방이요. 저희가 갈 뻔했어요. 아서 형이랑 저랑. 근데 이 형이 가위급에서 졌는데 제가 토너먼트로 2승을 해서 이 방을 찾은 거예요. 이 형이라니. 우리 승부 형 해줘. 네, 우리 그 뭐 우리 단영이 해줘. 우리 단영이 그 져가지고 제가 이겼는데 갑자기 제가 그래서 2층을 쓰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승부 형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야. 그냥 침대 배치 이렇게 된 김에 형이 1층 쓸게. 억울하면 가위바위보 하든가. 이렇게 해서 뺏겼습니다. 예? 잠시만 네네. 자 저희 방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무슨 말이에요. 가위바위보 정정당당하게 해가지고 졌잖아요. 뺏긴 소감. 이거 뭐예요 이거 숟가락 뭐예요? MC. 아 오늘 MC. 아 저 뺏긴 소감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면 되는 거다. 아니야? 전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닙니다. 바이. 장시죠 장시. 뭐 좀 해주세요. 자, 네. MC는 일단 가운데고요. 그리고 네. 일단 네, 가위바위보에서 아까 네. 이겼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네. 그건 제가 봤을 때 네, 네. 이 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는 지당하신 말 있어요. 그치만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치만 그치만 굉장히 넘네요. 1층
가위바위보를 쓰는 상황에 이 친구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것도 이제 이 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잠시만요. 얘네 좀 참기름 좀 하겠습니다. 일로와 씨! 들어가! 여긴 진실의 방이야!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방, 여기 이제 다들 컨셉을 잡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시입니다. 와! 와, 진짜 어색하다. 네, 여기는 저희 셋이 쓰는 방이고요. 어떤가요? 굉장히 아, 일단... 이거 보세요. 이것부터 빨리 찍어주세요. 내가 이게 안 치시라고 일부러 안 했거든요. 이거 봐봐요. 국승준 다 짐이에요, 이거. 네, 뭐 어떡하라고요. 침대가 되겠는데 한 개의 비전은? 너 오늘 이렇게 거만해. 아니 1층 너... 1층 가져갔으면 한 개 더 줘야지 침대. 그래, 맞죠, 자기야 맞죠. 오늘 멘트 너무 좋다. 아니 자기 오늘 멘트 좋다. 어, 자기야 사랑해. 여기 이쪽은 아 팬분이 주신 편지가 걸려 있네요. 아 이거 하이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아 여긴 제 침대고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반짝이 그거 불이 들어온 거. 불 바뀌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들아! 아 멋있네요. 어, 바뀝니다. 아들아! 예. 오징어 어딨어 오징어? 다 먹었습니다. 어디? 제가 먹은 게 아닙니다. 아 어저께 오징어 사놓고 나 하나도 안 주고 어디 있는지도 안 알려주고 혼자 다 먹었어요. 예.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예 화났어요 지금. 저 화났어요. 어? 닮았는데요? 아 아니. 이거 좀 또 삐졌어요. 아무튼 제 침대는 다 소개했고요. 여기는 제 밑에는 아이반용. 네 안녕하세요. 아, 일단 여기는 제 일단 제 시트를 일단 따로 일단 구매를 해서 좀 저게 꾸며봤는데 많이 예쁜가요? 그리고 제 최인형 커비 인형. 제도 저도 어, 있습니다. 여기 치욕 거 여기 바니 거 그리고 어, 어 제가 어? 당신들 제가 당신들 인형 갖고 자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오늘, 없는데 오늘 토끼 경찰이 체포할 거니까 제, 이따가 네 아세요 체포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무진이 형 아 네 여기는 제 침대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제 수납장이 있고요. 저기 옆에도 이제 뭐가 좀 많은데 스킨 로션 하고 저희 전등 이랑 뭐 이런 게 있고요. 급하게 정리하셨다는 소문이 저 항상 저렇게 삽니다 하고 네 여기 제가 또 자부하는 가방 거리들이 있습니다. 네 괜찮죠? 예쁘죠? 어 맞아요 저 제가 여기 뭐냐 폴라로이드 많이 찍어놨는데 나중에 우리 팬분들 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별로 안 갖고 싶어요. 네 이제 또 우리 집으로 또 놀러 왔으니까 우리가 또 배는 부르게 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울에 네. 아주 유명한 미슐랭 맛집. 야 이게 또 일곱 명의 왕이 살고 있죠. 미슐랭가요? 루슐랭 아니? 아 루슐랭 가이드인데. 어, 먹기 싫다. 이분은 이제 검은 옷 딱 보다시피 짜왕입니다. 이분 짜증이 많아서 짜왕이고. 네 그렇습니다. 뭐요? 지금 생각 안 난다. 생각 안 난다. 아 다른 멤버들도 해주세요. 다른 네. 멤버들요? 네. 에 뭐야? 됐어. 잠깐만. 네. 자 잠깐만 우리 킹메이커고 우리 집에 놀러 왔으니까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어 사실. 사실 그냥 뭘 준비했냐? 우리가 되게 많이 고민해가지고 어 사실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킹메이커도 함께 보시면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많은 음식을 또 준비했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사실 대표적인 거 저희가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봤는데 김밥 그리고 떡볶이 또 빠질 수 없지 또 저희가 짜파게티랑 그리고 우리. 손님이 왔는데 기름 한번 채워드려야죠. 고기도 사왔습니다. 지금 우리 짜파게티가 진짜 그 특별한 짜파게티.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맞습니다. 그 뭐라 그러지? 채끝살. 채끝살 짜파구리. 짜파구리. 오늘 폭식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럼 구글 하나 해야겠죠? 구글이요? 자 킹메이커 놀러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집이다. 가시죠. 우리 집이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집이다? 알겠습니다. 놀러 와보세요. 아, 이 정도면 돼요? 응원이라도 이렇게 할게요. 승준 파이팅! 너무 재밌다!